이번에는 국거리 장단. 네. 국거리 장단에 지난번에도 하셔서 이제 아시죠? 국거리 장단이 구음으로 하면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뭐예요? 8분의 12박. 구음으로 한번 먼저 해볼게요.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그렇죠.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여기 아홉 번째, 첫 번째 박자, 아홉 번째 박자에서 세게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 시작. 덩기덕 쿵더러러러 쿵기덕 쿵더러러러. 그렇죠. 그러면 장구로 치면 덩기덕 쿵더러러러. 이거죠. 자, 시작. 국거리 장단 노래가 엄청 많잖아요. 예. 그 창부 타령 꽃같이 그걸 하면서 해볼게요. 아니 여기까지가 한 장단이죠. 곡까지 시작. 아니 잡아야지. 이게 너무 들어가면 이게 안 되지.
장구 친다고 장구만 신경 쓰지 말고 노래 같이 흐르는 물처럼 천년만 이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펑기덕 붙여. 여기다. 펑기덕 이렇게 뛰지 말고 펑기덕 쿵하면서 밀어내야 되잖아. 쿵더러러러 쿵기덕 붙이고 있죠? 쿵더러러러 이거예요. 이거 아니고 그죠? 여기 붙여야지. 펑기덕 뛰면 안 돼. 쿵 하면서 밀어내라니까. 쿵 더. 이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꽃같이
꽃같이 창부타령 꽃같이 고운님을 배웠고 다음 주에 다른 노래 배우겠습니다. 네, 잘 배우셨죠? 알기 쉬운 민요 반주법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